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국 델리미트에서 나온 슈바인 학센을 먹어볼 거예요. 아, 일단 종국 델리미트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브랜드에서 그 베이비리 폭립 요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 마음속 시그니처는 일단 백립이고요. 일단 여기는 조리의 사진이 나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해동 방법이랑 조리 방법이 나와 있어요. 냉장고, 뜨거운 물, 전자레인지 이렇게 해동 방법이 있고 조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븐, 프라이팬, 그릴이 있는데 일단 저는 오븐 조리를 응용해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거예요. 이게 일단 냉동 상태 학센인데 제가 한번 학센을 직접 그 앞발을 사서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냉장고에서 하루 보관 후 해동을 했는데 해동 후 다시 따뜻한 물, 약간 전 뜨거운 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20분 동안 안쪽이 따뜻해질 때까지 담가 두시면 돼요. 안까지 말랑말랑 해졌고 진짜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 그냥 족발이니까 200도 예열한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좀 더 높은 온도가 가능하시면 250도에서 20분간 조리해 주시면 되세요. 마치 도깨오리를 자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좀 부드러워. 족발 먹는 느낌. 근데 만들어 먹는 거랑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학생 먹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긴 하겠다. 얘는 18,000원인데 얼마 차이도 안 나. 그래. 그리고 처음에 되게 작아 보였는데 썰으니까 엄청 많아. 그리고 진짜 살코기가 핑크색이라 그렇지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